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문 시작도 아닌데 벌써부터 박수 받으면. 아, 오늘은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그 제2의 금강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삼조 승찬 스님이 썼어요. 삼조 승찬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중국에서 초조가 누구예요? 초조. 달마대사죠? 달마대사 다음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해가대사. 그 다음에 해가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신분이 감지 승찬 선사. 그래서 우리 그 선가에서 또 우리 종단에서 참 우리 33명의 이 조사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는 거사 시절에 깨달았어요. 스님 돼서 깨달은 게 아니라 거사 시절에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해가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해가 스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특별한 분이에요. 또한 특별한 건 뭐냐? 이분은 문둥병 알죠? 문둥병. 문둥병을 알았던 분이에요. 문둥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요즘도 문둥병 아시는 분들은 따로 격리되고 굉장히 고통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냐면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다 받던 그런 분이 해가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병이 심하고 이렇게 참 가진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스님한테 제 업을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내가 네 업을 사해 줄 테니까 그 업을 한번 내놔봐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업이 있죠? 한번 업 내놔보세요. 아, 업 없죠?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계도 받기 전에 깨달았다 해가지고 거사 시절에 깨달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가 스님한테 머리 깎고 스님에 대해서 해가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 그런 아마 우리 스님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조사 스님의 한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 스님이 쓴 아주 간결하고도 짤막한 그러한 이 글이 신신명이라는 곳에서 남겨져 있어요. 이 책은 많은 후대 스님들이 제2의 금강경이다 할 정도로 칭송을 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반야신경 다 외우라고 하죠? 요거 다 외우라고 했어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첫 구절만 제가 한 몇 개 단락만 한번 읽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택이라 단막증에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요게 이제 이 첫머리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첫머리가 신신명의 다락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가려내고 선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애착하지만 아니하면 막힘없이 툭 트여 밟고 하나니라. 여기서 지독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했어요. 지독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해서 지독한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평화스러운 삶, 뭐 즐거운 삶, 이렇게 우리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을 바로 지도다, 지극한 도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이런 것을 다 물리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오직 가려내고 선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가려내고 선택함을 싫어한다. 그냥 쉽게 해서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선택하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기피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애착하고 증오하고 애착하고,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 없으면은 통연면백한다. 막힘없이 톡 트여 밟고 화난다. 우리는 이제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미워하고 사랑하고 또 가려내고 선택하고, 이게 우리들의 살림살이다. 평생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협, 그 다음에 치우침이 편협된 삶, 치우친 삶, 가려내고 또 애착한 삶, 이것이 무엇을 일으키냐? 바로 집착을 일으켜요. 집착. 여러분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내가 사랑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그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착하지 말라 그러면은 돈도 벌지 말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되 벌어놓은 돈을 너무 애착해서 탁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애착해가지고 안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한 사람이 다 써. 죽고 나면 엄한 사람이 다 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거에서 열심히 벌되 이것을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고 자꾸 베푸는 데 쓰라요. 베푸는 데 쓰라. 그리고 베푼 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또 집착하게 되면은 비교가 돼. 비교.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런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는 대립을 불러일으켜요. 대립. 이것과 저것에 대한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대립을 불러일으키면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갈등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삶,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병통이 뭐냐?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한 집착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또 미워한다, 사랑한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집착하고 또 미워하는 것도 집착해.
왜? 미워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좋아하는 것만 집착해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싫어하는 것까지도 집착해요. 싫어함을 집착하는 거야. 즉 말하면은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집착한다라고 하는 건데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좋은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증오도 가지고 있어. 시기도 가지고 있어. 질투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싫어하는 거.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물질이나 육체나 정신이나 이런 존재의 좋고 나쁨 이것을 떠나서 중도적인 본질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 이게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고 이거 가지고 애착할 필요 없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거 가지고 대립하고 이거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도적 본질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중도적인 관점에서 존재한다. 중도의 연기에 의해서 중도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틀로 박혀 있음으로써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면은 그야말로 통연면백하자 통연면백한다 이 말. 이 세상은 온통 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상대적 이것과 저것이라고 나와 너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대적 관계를 얼마만큼 중도적 관점으로 이해해서 잘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중도적 삶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지극한 지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법정 스님의 이 책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내용이 참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은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서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운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착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사랑을,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또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돈도 좋아해야 되고, 다 좋아할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무르지 말아야 돼. 자식도 그래요. 자식이 이제 장가 들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야. 장가 들고 나면은 이제 며느리한테 줘야 돼요. 장가 들고 나서도 이제 내 자식인 것처럼 탁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 며느리한테 눈치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들면 이제 다 이 그 각자의 자기 이 삶이 있는 거야. 그 가정,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서 그 가정에 이 또 삶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놔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런 집착에서 어느 정도 집착해서 놔줘야 돼. 그만큼 우리는 집착을 하되 거기서 머물지 말라. 다 집착해서 평생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이야. 놔주라 말이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집착을 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집착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모이면은 다시 놔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심이에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과 좋아하는 우리 사람 이런 것만 머물지 않고 싫어하는 것도 머물러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딱 하면은 이것이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나한테 한마디 안 좋은 한마디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탁 박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믿고 어떻게 저기 뭐에 한번 하려고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걸 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는 되도록이면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야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이런 애착하는 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또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증오나 또한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까지도 담겨져 있지 않아야 그래야만이 내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통연면백하다. 이 세상이 밝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머물 것이 있다면 아 거기에 머물라 하지만은 머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내 말도 뗏목과 같이 비유해라. 내 말도 부처님 말씀도 거기에서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잠깐 갖다 쓰고 빌려 쓰는 걸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이냐 이 내 육체까지도 잠깐 빌려 쓰는데 내 것이냐 집착하고 있으면은 누가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괴롭죠? 여러분 본인들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 이게 참 아주 그 이 말이 부처님의 일생 동안 하신 말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평생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지만은 주로 이런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애착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처님께서는 측은하게 보시고 또 하신 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